아, 오늘 얼굴 라인 한번 정돈하러 가볼까? 저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아직까지도 가끔 쪼집니다. 그거 엄마들이 하는 거 아니야? 효과는 정말 좋았어요. 얼굴 라인이 되게 예뻐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해서 와, 근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살려줘요! 다음날 보면 뱃살이 쏙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진짜 처음으로 용기도 내보고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다가 아, 이런 영상도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밥 먹거나 아니면 카페 가서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야, 너 뭐 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일하는 직업 자체가 이렇게 뷰티 유튜버 겸 카메라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얼굴에 관심 진짜 많은데요. 제가 그동안 꾸준히 받았었던 뭔가 시술, 경락, 홈케어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해보고 장점, 단점, 그리고 효과가 진짜 좋았는지 이걸 한 4년, 5년간의 데이터를 쭉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뭔가 딱히 수술 없이 뭔가 시술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꿀팁 가득가득 담은 이번 영상이니까요. 혹시나 저처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일단 볼살이 조금 많은 편이고 광대가 있어요. 광대랑 이렇게 웃었을 때 볼살이 위로 이렇게 빵실빵실 올라오는 얼굴형이고 턱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 얼굴형이 조금 가로가 있는 편이고 완전히 얼굴형이 뭐 갸름하거나 마른 그런 얼굴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부볼도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냐면 얼굴살이 많거나 심부볼, 광대가 넓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저랑 같이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시술부터 경락, 홈케어까지 진짜 탈탈탈 털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진짜 뭔가 다른 영상들은 진짜 안 떨렸는데 이 영상은 뭔가 좀 떨리네요. 제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받았었던 시술은요, 슈링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받아보지 않았나요? 이 슈링크 자체는 초음파를 써서 콜라겐을 합성시켜주고 얼굴 라인을 약간 정돈을 시켜주는 건데 이게 뭐 슈링크도 있고 울세라도 있고 써머지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슈링크는 가장 간단한 시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장점은 일단 굉장히 저렴하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피부관리샵에서도 굉장한 저렴한 비용으로 아니면 혹은 이벤트가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격대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들지 않는다는 거?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쉬운 것도 장점이고 저는 또 장점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이런 시술을 받고 나오면 멍이 든다던가 자국이 생기잖아요. 슈링크는 내가 딱 슈링크 시술을 받고 나와도 아무도 내가 슈링크를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얼굴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평일에 한 번 혹은 주말에 한 번 오늘 약간 얼굴 라인 한번 정돈하러 가볼까? 약간 뭐 나들이 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한 번씩 해주기에는 괜찮더라고요.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확실히 이런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가잖아요. 효과는 그만큼 조금 저한테는 미비했어요. 눈에 보이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서 진짜 라인을 정돈시켜주는 느낌? 1년 정도는 거의 안 받았어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없거든요, 최근에 받은 기억이. 그리고 2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슈링크로는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뭔가 더 좋은 기술력이 나오다 보니까 슈링크로는 이제 뭔가 장난 같고 슈링크는 20대 초반이신 분들이 받았을 때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겠지만 그냥 저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요즘에는 받지 않고 요즘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요즘에는 입모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리뷰도 하고 많은 병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접하고 있는데 저는 입모드가 한 3년 전쯤에 처음 국내에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기계가 도입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엔 진짜 비쌌거든요? 그때 처음 그걸 접해봤어요. 이제 아는 유튜버 언니가 자기가 입모드라는 걸 해봤는데 입모드랑 FX랑 그리고 두피에다가 공기총 같은 걸 쏴가지고 이렇게 쫙 당겨주는 건데 효과가 너무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게리뷰티 출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약간 얼굴을 뭔가 예쁘게 하고 싶은 그런 심리 있잖아요. 그런
심리에 제가 인모드를 그때 당시에 100만 원 넘은 가격에 진짜 큰맘 먹고 결제를 해서 다녔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아직까지도 가끔 인모드로 쪼집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두 가지의 타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인모드가 있고 인모드 FX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이게 원스텝이 있고 투스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나 단계는 그 약간 기계 같은 걸로 돌기가 있는데 얼굴에 젤을 도포하고 난 다음에 뜨뜻한 애로 얼굴을 이렇게 막 문질문질해요. 약간 열기가 올라와서 뜨끈뜨끈하거든요. 두 번째 단계로는 부항 같은 걸로 순간적인 열이 타다닥 하면서 오면서 얼굴에 있는 요 지방 라인을 쫙 빨아들여 당겨주거든요. 오, 진짜 신기해요. 그러고서 다시 놔주고 쫙 당기고 놓고 쨍 당기고 놓고 당기고 놓고 약간 얼굴에 부항 뜬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엄청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진짜 제가 받았었던 그리고 접근성이 쉬웠었던 시술 중에서는 지방과 탄력을 한 번에 잡기에는 요만한 시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최근에도 잘 받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보통 받을 때 광대부터 볼살 그리고 팔자주름 그리고 이중턱 라인까지 골고루 받아주고 있는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시술하고 나서도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편이라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받을 의향이 있고요. 단점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비용 자체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비하면 100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세 번 비용을 합한 비용이다 보니까 한 번 비용을 따졌을 때 엄청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는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을 받아줘야지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에는 어렵고 최소 한 달에서 세 달 정도의 나의 투자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인모드로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 요건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고 저는 이게 제일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걸 받은 날 외출을 못해요. 제가 진짜 멍이 잘 드는 얼굴이기도 하고 트러블만 짜도 진짜 이렇게 붉게 올라온 얼굴인데 인모드를 봤잖아요? 그럼 여기가 진짜 보랏빛으로 얼굴이 말도 못하게 멍이 들거든요. 인모드 후기 같은 거나 인모드 멍 같은 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멍자국이 진짜 이렇게 쫙 드는 사람들 볼 수 있는데 와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진짜 멍이 장난 아니게 드는데 받을 때마다 항상 멍이 걱정이라서 한 일주일은 내 일상생활을 조금 포기한다시피 생각을 하고서 큰맘 먹고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올 때 이제 남자친구랑 처음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그때 또 깜빡하고서 인모드 시술을 받고서 여기에 멍이 또 잔뜩 들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불 켜지 말라고 나 인모드 했다고 막 진짜 제가 막 외쳤던 기억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인모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멍이 진짜 심하게 든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오! 이거는 호불호가 강한 시술 중에 하나인데 실리프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진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뭔가 실리프팅이라 그러면 에? 그거 엄마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걸 20대에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도 사실 실리프팅을 해본 적은 진짜 손에 꼽거든요. 저는 진짜 신중하게 한 시술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하게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실리프팅이라고 하면 마취를 조금 세게 하고 나서 하는 시술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조그만한 주사기로 부분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민트실? 노멍실?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얼굴에 탄력감을 올려주거나 얼굴에 있는 지방층이랑 표피층을 조금 조여주는 개념으로 쓰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다녔었던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조금 통통했었어요. 통통했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살이 쪽 빠졌는데 통통했었던 사람이 살이 빠지기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볼살 같은 거는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아직도 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겉옷이 표피이고 안에 있는 옷이 지방인데 가운데 있었던 지방이 빠져가지고 이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지방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뭐 입모드나 슈링크나 다른 시술 같은 거를 해도 너가 그렇게 효과를 엄청 드라마틱하게 보지 못한다고 비어있는 그 지방층에다가 시술을 암만 해봤자 뭔 소용이냐 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게 약간 묘하게 그 설득되는 느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 그래서 선생님 무슨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건가? 라고 하니까 이 비어있는 공간을 민트실 같은 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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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여주면서 땡겨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젖살이 빠진 사람들은 한번 땡겨주는 작업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큰맘 먹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실도 여러분 두 가지 실이 있어요. 멍실이 있고 노멍실이 있어요. 이제 멍실은 뭐냐? 진짜 말 그대로 멍이 드는 실이고요. 노멍실은 뭐냐? 말 그대로 멍이 안 드는 실이래요. 근데 가격으로 따지면 노멍실이 약 5배 정도 비싸요. 이게 한 줄당 가격을 측정을 하는데 비용이 진짜 비싸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투자했었던 어떠한 시술이랑 비교해도 이게 진짜 역대급 시술이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비싼 시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못하겠어요. 효과는 좋았냐라고 물어보면 효과는 정말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저한테 이제 이 시술을 해주시는 원장님이 진짜 자신있게 얘기하면서 뭐 연예인들도 방송하기 전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런 거 받고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끼리 또 팔랑팔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용기 내서 받았는데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이 저한테 살 빠졌다 아니면 요 얼굴 라인이 되게 예뻐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실 리프팅의 효과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지만 두 번 받아볼래?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더 받아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이거를 꾸준히 받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뭔가 아직까지 내 얼굴에 이 실을 많이 넣어가면서 고민은 좀 되는 시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만약에 올랑이분들이 그럼 이게 비용이 얼마나 그렇게 비싸요? 라고 물어본다면 명품백 하나 정도 가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날이 아니면 다시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은 많이 돼볼 것 같은 시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실리프팅은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예요. 그래서 가격 대비 생각을 해본다면 엄청 효율적인 시술은 아니다 보니까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윤곽주사인데요. 저 윤곽주사는 20대 초반에 그냥 저렴한 가격에 그냥 그 맛에 몇 번 해보긴 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근데 저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안 맞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윤곽주사가 얼굴에 지방을 녹여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걸 맞고 나서는 뭔가 얼굴에 있는 지방 비대칭 느낌이 좀 세가지고 저는 그 뒤로는 안 맞았어요. 뭔가 저하고는 잘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보톡스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 것 같은데 제가 입을 벌리면 턱뼈가 이렇게 소리가 나다 보니까 턱에는 잘 맞지 않고 저는 어깨에 맞아요. 이게 어깨에 맞으면 사람들이 아 너 그 승모근이 나와가지고 어깨다가 맞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거 절반 의료 목적 절반으로 맞거든요. 친한 언니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언니들 내가 진짜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어깨가 또 결리고 아무리 마사지를 받으러 다녀도 진짜 어깨 아픈 거는 고쳐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아픈가 했는데 제가 맨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이 현대인 병인 거예요. 이게 미용 목적으로 맞으려면 승모근의 이 위쪽을 맞는데 의료 목적으로 맞으려면 이 뒤쪽에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을 아예 마비를 시켜가지고 그 근육 자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데 이게 너무 약간 쇼킹하면서도 귀엽고 너무 신박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그 뒤로는 가끔 병원 가가지고 보톡스 맞는데 목 뒤에 날갯죽지가 너무 땡기고 아파서 그쪽 부분을 그냥 중심으로 놔주세요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아 이렇게 맞으러 오시는 분들 진짜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뒤에다 그냥 1cc씩 딱 놔주거든요.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안 아파요. 목 뒤가 많이 뻐근하거나 아프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의료 목적으로 한번 맞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해봤었던 시술 중에서는 아무튼 가격 대비 만족도는 최상, 진짜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는 비용으로 투자했을 때 아, 진짜 만족도는 진짜 최상이어서 이건 진짜 아프신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사실 저는 시술보다는 경락을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시술 정보는 별로 없잖아요. 경락은 제가 진짜 찐으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내돈내산으로 오랫동안 올렸었던 영상인데 저는 이제 약손명가를 약 3년, 4년? 넘게 다녔어요. 거의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다녔고 지금은 거의 50회차 넘게 다녔거든요. 요즘에도 다니냐고 물어본다면 다닙니다. 이거를 프로그램별로 다 도장 깨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자세하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얼굴 관리는 제가 30회 넘게 지금 한 40회 정도 받았는데요. 얼굴이 작아지냐고요? 진짜 작아져요. 이게 어떤 원리냐고 저도 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사람이 밥을 먹었을 때 배에 가스가 차잖아요.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그 원리랑 비슷하게 얼굴에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스가 차고 근육이 벌어지고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에 있는 요 근육이랑 뼈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조여줘야 된대요. 그리고 경락 관리를 받으면서 얼굴이 벌어져 있었던 뼈들을 조금 조금씩 나사 조여주듯이 조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20회를 열심히 받고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완전히 100% 옛날의 얼굴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살이 좀 다시 찌거나 식습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금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다닌 지 막 한두 달 차가 딱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내가 딱 카메라로 찍었을 때 느껴져요. 뭔가 얼굴형이 좀 다른데? 라고 느끼면 약손명가 좀 덜 다닐 때. 저는 약손명가 한 번쯤은 다녀보시면 후회는 안 할 정도로 저는 진짜 만족도 있게 다녔거든요. 그리고 균형관리도 받았어요. 이 균형관리는 뭐냐면 얼굴에 있는 비대칭을 잡아주는 건데 작은 얼굴 관리랑 무슨 차이냐고 물어본다면 작은 얼굴 관리는 상체 위주로 조여주다 보니까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데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얼굴살이 많으신 분들한테 좋고요. 균형관리는 얼굴이 비대칭이신 분들, 눈썹이나 눈이나 턱이 짝짝이신 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데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골반부터 이게 틀어져가지고 얼굴까지 틀어진다 그래가지고 한번 관리를 20회를 끊어가지고 받아봤거든요. 골반부터 열심히 진짜 열심히 맞춰줘요. 왼쪽 골반이 올라갔어요. 오른쪽 골반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으세요. 뒤로 누우세요. 해가지고 골반을 일자로 쫙 맞춰주고 난 다음에 다음날 제가 다시 다리를 꼬잖아요. 그럼 다시 도르마무야. 도르마무 다시 지금 얼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균형관리를 20회를 받아보면서 느낀 거는 이건 뭐 도르마무 송 도르마무 이거는 뭐 해봤자 소용도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20회를 다 받자마자 죄송한데 선생님 저는 도르마무인가 봐요 하고서는 두번 다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저는 다리 꼬는 건 포기 못하겠다 해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다리를 꼰다면 이건 뭐 도르마무예요 여러분. 그냥 더 비싸니까 싼 거. 전 작은 얼굴 관리를 더 추천을 합니다. 아, 그리고 슬림팔 관리도 받아봤는데요. 전 이거 효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원래 뭐 팔뚝이 엄청 두껍거나 막 그런 체질은 아닌데 요거를 꾸준히 받고 나서 노폐물이 쭉 빠져서인지 팔이 전체적으로 라인이 슬림해졌어요. 그리고 요 데콜테랑 쇄골 라인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이 예뻐지다 보니까 예비 신부나 혹시 중요한 날 사진 찍거나 그럴 때 요거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 요건 진짜 괜찮아요. 전신 슬림 관리. 요거는 연예인분들이 많이 받는 관리라 그래서 한번 받아봤는데 그 복부를 괄사로 긁어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받아봤었던 그 어떠한 괄사보다 너무 아파. 그 관리사 선생님이 그 괄사로 복부를 그 시계 방향으로
가로, 세로, 옆으로 막 장기 꾹꾹 눌러주고 돌려주고 위에서 밑으로 꾹 눌러주는데 뭔가 막 가스가 부르르르 꾸르르 꾸르르 올라오면서 뭔가 방구가 나올 것 같은 느낌? 근데 방구 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에 힘을 꾹 주는데 힘 빼세요 하면 아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아 살려줘요 하면서 봤는데 다음날 보면 뱃살이 쏙 들어가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오 이거는 봐도 보면 알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좀 남다른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슬림 관리는 진짜 연예인분들이 많이 받는 관리라고 하니까 저도 받아봤는데 그래도 꽤 만족도 있게 잘 받았던 관리고 이제는 제가 홈케어로 또 잘 했던 관리들도 얘기를 해볼게요. 뭔가 디바이스나 괄사, 뭔가 꿀팁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진짜 잘 썼던 괄사는 이거예요. 바이오 힐보 건데 이거는 제가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브랜드 명만 여기 써있어요. 바이오 힐보. 이게 좀 동글동글한 이 부위로 눈 쪽에 있는 붓기랑 그리고 목 쪽에 있는 붓기도 세심하게 빼주기에도 괜찮고 또 이중턱 라인도 깔끔하게 빼주기에 괜찮아서 제가 다른 괄사도 써봤는데 이게 만족도가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걸로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특히나 눈 쪽 붓기랑 애교살 쪽 붓기 빼주기에는 요만한 애가 없어가지고 이거 집에서 홈케어로 관리하기엔 진짜 딱입니다. 이렇게 V라인 부분으로는 목 라인도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쭉쭉쭉 빼주면 목 뒤쪽 라인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거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소개를 할게요. 제가 모공 완전 꿀조합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아 이건 제가 메디큐브의 에어샷인데요. 이거 제가 구매하고 나서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보여드리고 추천템에서도 몇 번이나 보여드리고 진짜 모공 부자이시거나 모공이 조금이라도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써보면 효과가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드라마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짜 가격 대비 만족도 너무 좋아서 저는 앞으로도 충성 완전 잘 쓸 생각입니다. 정말 간편하고 쉬워서 집에서 홈케어로 관리하기엔 이게 딱이고 이거랑 같이 쓰기에 정말 괜찮은 거는 넘버즈인의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세럼페. 근데 이거는 제가 올 봄부터 여러분들한테 엄청 영상에서 자주 소개했잖아요. 요즘에 팩은 이것만 쓴다고 할 정도로 진짜 잘 쓰는데 이거를 먼저 1차로 써주세요. 이걸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로 조사주는 거예요. 넘버즈인의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팩을 써주는데요. 얘는 모공을 타이트닝,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뭔가 사용하고 나면 효과가 눈에 보이기도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는 거 느껴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뒤에 팅클포 콤플렉스 TM이라고 있는데 이게 피부 모공에 닿았을 때 톡톡톡톡 탄산수가 터지면서 실제로 모공을 조여준다고 하니까 이거 사용해서 톡톡톡톡 탄산수가 터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모공이 조여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내 모공이 조여지는구나. 내 모공이 조사지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꿀조합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AGR의 더마샷입니다. 이건 메디큐브의 가장 시그니처 같은 제품이잖아요. 사실 메디큐브 라인의 제품은 제가 써보고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3종 세트를 77만원 주고 다 구매했는데 그거 아세요? 최근에는 고몸에서 가격이 오른 거? 가장 만족스러웠었던 디바이스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거예요. 진짜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얼굴에 올리면 중주파로 피부에 미세한 근육이 톡톡톡톡하고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맨날 내가 말하는 근육만 쓰다 보니까 근육이 굳기도 하고 근육이 뭔가 처지기도 하는데 근육을 움직여주다 보니까 뭔가 붓기 뺄 때도 괜찮고 리프팅 탄력 업 시키기도 괜찮고 승모근 라인에 쓰기에도 괜찮고 팔뚝에 쓰기에도 괜찮고 종아리 쓰기에도 괜찮아서 전체적으로 멀티템? 가성비템? 뭔가 집에서 홈 디바이스를 딱 하나만 두고 싶다면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얘가 가장
만족도 최고. 이거는 엄마한테 하나쯤 선물해주고 싶은 제품? 저는 써보고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도 선물하고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제가 선물로 해드렸거든요. 이 정도로 뭔가 나만 쓸 수 없어. 뭔가 너무 좋아서 자꾸자꾸 여기에 선물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진짜 써보면 만족도 진짜 최고예요.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 요거를 구매하면 이거를 같이 사야 돼요. 메디큐브 A젤 부스터 젤. 이 부스터 젤을 써야지만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요걸 계속 써야 된다.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은근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단점이다. 이거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빨리 쓰고 쭉쭉쭉 쓰다 보면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 이것만 써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집에 있는 수분크림이나 수딩젤을 써도는 되지만 일반 수분크림이랑 수딩젤을 썼을 때보다 이게 조금 더 오래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뭐 이런 컨텐츠 진짜 처음 찍어봤는데 너 뭐 했어? 이런 느낌으로 뭐 시술도 해보고 경락도 해보고 집에서도 홈케어로 꾸준히 관리를 하는 저만의 비법이나 노하우 그리고 비밀 같은 거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